하나 더. 아, 댓글 한번 읽어 봐라. 아, 요거 좀 댓글 읽어볼게요. 배가 있을 때가 그립긴 함. 아, 나도 그립긴 해요. 근데 또 저격이 있을 수 있어서 다시 해달라는 말을 못하겠습니다. 이게 좀 슬픈 이야기인데, 봐봐요 여러분들, 제가 배틀그라운드 커뮤니티 사이트를 돌아봤는데 저격 제일 재밌는 유튜버 1위 재민TV. 아, 이거 진짜 이게 좀 슬픈데. 자, 여러분들, 편태 형님 저격을 할 수가 없어요. 왜냐면요, 그냥 앞에 누구 있으면 죽여요. 그리고 그냥 가요. 뭐 제가 저격인지 아닌지 관심이 없어요. 맞잖아요. 성태 형님은 대회를 많이 합니다. 대회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저격 못합니다. 그냥 아예 뭐 비번 만들고 들어가는데 뭐 저격을 어떻게 합니까? 근데 재민TV 저격 성공률 100%. 재민TV는 저격러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.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, 이제 생방송으로 진행을 했을 때 이제 아무래도 생방송 진행이 1도 안 돼요. 진짜 제가 배틀그라운드 접은 이후 거의 한 80%가 저격입니다. 저는 시청자들의 사랑 때문에 배그를 했지만 반대로 시청자들의 사랑 때문에 배그를 접었어요. 근데 뭐 최근에는 이제 녹화 방송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아무튼 그렇습니다. 네, 아무튼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들. 다음번에는 다른 개인기 준비해서 가져올 테니 다들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그 친구는 두 번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. 진짜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,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옹클에 들어온다? 아닙니다. 옹클에 들어오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고요, 내가 시켜줄지 안 시켜줄지도 확실하지가 않아요. 그래서 확실하게 개인기를 준비하고 확실하게 어그로를 잘 끌 거를 가지고 온 다음에 들어와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아, 애들이랑 저렇게 놀아줄 수가 있나. 재민님도 힘드실 것 같은데. 진짜 존나 힘듭니다. 아, 진짜 얘네들이랑 상대하는 거 여러분들 진짜 힘들어요. 진짜 힘들어요. 진짜 힘들어요 진짜. 애들 분위기 맞춰야 되지. 어, 애들 성격마다 내가 하나하나 다 일일이 리딩 해줘야 되지. 애가 좀 약간 좀 쑥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면 애 분위기 풀어줘야 되지. 애 왠지 애가 뭔가 잘 것 같은데 싶은데. 극한 직업 재민TV? 아, 진짜 극한 직업이에요 진짜. 존나 힘들어요 진짜. 나는 결혼하면 애를 안 낳을 거예요 진짜. 그럼 결혼을 해야 뭐 낳든지 말든지 하지만. 진짜 힘듭니다. 댓글 보겠습니다. 댓글 이렇게 올려서 다들 봤죠. 샤게들 댓글 이렇게 나오려고 생쇼를 하는구만. 아, 그래도 넌 나온다. 넌 나왔다. 성공했다. 아, 좋아요 좋아요. 자, 한번 보겠습니다. 라라라라라따. 어, 재민이 좋은 이유 세 가지. 좋습니다. 친근함, 여친 없어서 공감함. 아니, 친근함이랑 친절함은 괜찮은데 재민이 형 여친 없어서 공감함은 뭐죠? 네? 이거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. 열받네. 댓글을 잘 안 가지만 영상 다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. 야, 오케이, 이번 영상 올라가는 거 시청자들 내 말 잘 들어라. 잘 들어라! 무조건 댓글 달아. 무조건 댓글 달아. 댓글 안 달면은 미래에 재민TV 닮은 여친 생긴다. 분명히 말했어. 어, 저는 여잔데요. 그래도 여친 생겨. 분명히 말했다. 댓글 달아. 이번에 댓글 달아! 오, 옆모습이 좀 잘생겼는데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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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잘생겨. 왜 이렇게 훈남처럼 생겼어? 야, 너 몇 살이냐? 12살이요. 이야, 야, 너 여자친구 있지? 없어요. 왜 없어? 이상형 말해봐. 착하면 됩니다. 진짜 착하면 돼? 정말 착하면 된다 그랬지? 너 지금 방송 봐봐. 나이는 13살이고 키는 150이야 집에 돈 많아. 그리고 엄청 착해요. 근데 얼굴이... 아, 여러분들 이거 지금 안경이에요. 안경. 얘가 안경을 벗으면 굉장히 예쁘게 생겼거든요. 잠깐만요, 눈이 좀 작은 것 같아가지고 눈을 좀 크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. 눈 머리색은 얘가 최신 유행을 타가지고 빨간색으로 머리색은 염색을 할게요. 어? 자, 어때? 쟤랑 사귈 거야? 선 넘은 거 아니에요? 이거는 사진인가요? 어, 눈이 움직이네요. 영상이네요. 얘 언제부터 이러고 있었어? 지금 눈이 움직이거든? 사진이 아닌 거 같거든? 얘 언제부터 이러고 있었어? 꽤 오랫동안 이렇게 하고 있었어? 야, 다리 바꿔서 해. 다리 아프겠다. 다리 바꿔봐. 왼발 오른발 바꿔서 해. 저기요, 저기요, 그 다리 아프니까 왼발 오른발 바꾸세요. 야, 씨! 어, 예, 왼발 오른발 바꾸세요. 예, 좋아요. 예, 30분 있다 뵐게요. 잠깐만요, 무술 2단이라고요? 뭐야? 고민 단증이 두 개 있어요 여러분들. What? 이것도 처음인데? 무술 동작 좀 보여줘봐. 그 뭐 소리 내면서 으이야차 이런 거 하면서. 알겠어?
걸. 방금 왔어요. 아니 기합을 원래 그렇게 힘없이 해? 어이 어이. 자 여기 강아지도 어이. 자 우리 말전자 너 마이크 열고 어이. 어이 어이 어이. 좋습니다 좋습니다. 여러분들 무술하기 참 쉽죠. 자 우리 수인남도 어이 어이. 그렇지. 얘 좀 경쾌하네요. 좋습니다 좋습니다. 아주 좋아요. 여러분들 무술 2단 참 쉽죠. 아니 계속. 나 미치겠다 진짜. 아니 계속 하고 있잖아.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. 얘 왜 이러는 거야 진짜. 아 저 카메라 쳐다보는 거 존나 웃기네. 계속 그러고 있어 알겠지? 좀 이따 또 올게. 나는 닉네임이 박준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박진이에요. 어 얘 누구지? 안녕하세요. 어! 아! 박준 동생이 박진이구나! 야, 야, 형 어디 갔어? 얼굴 보여줘봐. 아, 영화학원 갔어요. 영화학원 갔어? 얼굴 보여줘, 오랜만에. 이 코가 그 책상에 찍혀가지고 지금 살짝 볼줄 됐어요. 야, 솔직히 말해. 박준이 때렸지? 아니, 제가 그냥 책상에 코에 박은 거예요. 어, 괜찮아? 그래서 괜찮아? 네. 형이 안 좋은 점 좀 몇 가지 말해봐. 다 안 좋아요. 그 중에서 진짜 안 좋은 거 세 가지. 형이 저 괴롭힐 때요. 아, 야, 형이 너를 왜 자꾸 괴롭히는 거야? 그래서 저도 때려요. 그래, 근데 너도 많이 때리더라, 형은. 너가 박준 때려서 박준도 운 적 있어? 그건 없어요. 아, 그건 없구나. 박준 싸움 잘해? 우리 동네에서 제일 무서워요. 어? 진짜? 야, 야, 박준 그래도 남자답네. 근데 막 박준이 막 약한 애들 괴롭히고 그러진 않지? 저만 괴롭혀. 야야 박준은 진짜 여자친구 없어? 네 없어요. 없는 이유가 뭘까? 성격도 좋은 거 같은데 맞지? 준비사항이라는데요? 박준 오기 봐봐. 내 박준 청문회 합니다. 어 그래서만 이거 이 코스프레 하고 있는데 이 새끼 이거 박준 딱 걸렸어. 이거 딱 걸렸어 이거 진짜. 보자. 야 맞다. 얘 아직도 이러고 있네. 그래 너. 아 이제 넌 줄 안 거야? 이제 자기인 줄 안 거야? 근데 아까 발은 왜 바꿨는데? 아 혹시 넌가 싶어가지고? 타이밍이 레전드네 진짜. 이야 박준 아까 너가 없을 때 동생이 들어왔어. 그래서 너 해명할 게 많어. 일단은 너가 좀 싸움을 좀 잘하고 가장 무서운 형이라는 그거에 대해서 해명 한번 해주세요. 그 싸움을 잘한다는 거는 그 제가 예전에 축구를 하다가 스토킹 같은 걸 당했어요. 와 야 씨 나는 평생 스토킹 한 번도 못 당했는데. 경기를 하고 있는데 방해를 해서 제가 욕을 좀 쓰면서 좀 밀쳤거든요. 근데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스토킹 부럽다 야. 물론 너는 스트레스를 받았겠지만 맞지 얘들아 그런 거 있지 않아? 막 나도 얼굴 막 잘생기고 막 키 크고 운동 잘하고 그래가지고 좀 뭔가 누가 날 따라와줬으면 좋겠다는 좀 그런 느낌 있지 않아? 맞지? 자 그러면은 원래 성격은 개똥인데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해명을 좀 해주시죠. 완전 나쁘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나쁘다 뭐 얼굴 잘생긴 남자들만 할 수 있는 나쁜 남자? 아 존나 부럽네. 내가 부러운 게 뭐냐면 내가 나쁘게 하면은 나는 진짜 나쁜 사람이 되거든. 아 근데 박준 같은 애가 나쁘게 하잖아? 어 나쁜 남자 멋있어. 나쁜 남자 이상형이야. 아 이렇게 된다니까. 아 진짜 이게 너무 열받지 않나 얘들아? 야 하긴 생각해봐. 박준 얼굴로 아 하지마. 아 저리 가. 아 그만 좀 귀찮게 해. 이렇게 하다가 박준이 그냥 한마디 슥 하는 거지. 야 뭐 밥은 먹었냐? 아! 나 안 먹었어. 나랑 같이 밥 먹으러 갈래? 아! 유민이 왜 좋아하죠? 왜 유민이 왜 좋아? 유민이 지금 상상만 했는데 지금 좋아하고 있어요. 아 하여튼 여자들이란 진짜 열받아 죽겠네 진짜. 우리는 거 안쓰는 거는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이야. 내가 왔다. 시간. 지금부터 양서를 괴롭히기 3단 콤보 시작하겠습니다. 음성 뭐? 누르기, 비디오 중지, 그다음에 닉네임 바꾸기. 나는 바보다. 야, 네가 바보가 아니라는 이유 세 가지 시작. 저는 죄송합니다. 음소갈게요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바보로 이행시, 바보로 이행시, 바. 바보다.
왜요? 다, 다. 아니 너무 재밌어. 다시 바. 나 바보다. 나는 바다에. 다시 바. 거니까. 바. 나 바보다. 아 잠시만. 아니 내가 웃겨가지고 이게 흐름이 흐름이 돼야 되거든. 이번에는 안 쉬고 할게 알겠지? 자 바보 이행시 갑니다. 바. 나 바보다. 바다에. 네 잘 알겠습니다. 잠깐만 동작 그만.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?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 아이가? 맞나 아이가? 그러면 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? 그러면은 좀 어?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좀 구독 좀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? 기분이 좋노? 어? 금방 이미 하늘을 찌른다 하늘 찔러 빨리 눌러라 인마! 형 그럴 것 같은데...